시원한 바람과 함께 저는 남쪽으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낚시를 앞으로 저는 떠납니다. 이야, 엘찰텐 진짜 멋있다. 샬롬. 아르헨티나에서의 마지막 여정. 그 시작은 파타고니아 칼라파테를 흐르는 산타크루즈강에서 시작된다. 많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다시 혼자만의 여정이 시작됐다. 물이 그냥 엄청 내려가네. 뭐 조그마한 강인 줄 알았더만 엄청 큰데. 물이 회용들이 치는구나. 여기 다 만져가지고 복판에 저기 정도로. 산타크루즈 강은 바닥에 잔자갈이 잘 형성되어 있다. 냉수성 어종인 송어가 서식하기 좋도록 물의 흐름이 원만한 곳을 찾아 이동한다. 그 가운데 가시나무인 칼라파테 식물도 눈에 띈다. 제가 이서 피는 가지고 대대를 그다 잡았습니다. 제한테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제가 하나 가지고. 송어들은 연안을 따라 먹이 활동을 하는 습성이 있는 만큼 스피너를 이용한 채비로 연안을 따라 접근한다. 경계심이 강하고 영리한 녀석들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접근 후 캐스팅을 계속한다. 이게 사람이 저 나가 있으니까 송어 싹 빠지더만은 내가 밑을 잠시 내려오니까 지금 저게 지금 다시 확 모였어 지금. 눈치 백단, 뛰어난 민첩성, 송어 낚시의 매력이다. 그래서 일단 걸면 고기를 이제 끌고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이제 다른 송어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송어들의 경계심을 자극하지 않아야 하므로 입질이 오면 조심스레 송어를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낯설지 않은 낚시이므로 차분하게 녀석들을 공략하면 입질도 가능할 터. 이때 왔어! 입질이다. 신속하게 녀석을 끌어낸다. 강에 사는 녀석답게 제법 힘을 쓴다. 왔어요. 그래 안 커요. 그래 안 커요. 그래 안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아우 시알이 안 커요. 아 너무 작아. 얘도 목성이도 뭐 장난이 아닙니다. 어우 다 먹어버렸어요. 왜 봐요.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조화였다. 녀석은 날 버렸다. 아 미치겠다. 긴누산이 또 묻히고 제가 그냥 도망갔어요. 지금 레인보우 트라우트인데 그 작은 것들이 막 라이즈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지금 해치를 오전 해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날파리가 떨어지는 그걸 먹으려고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루어를 큰 것보다 작은 걸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독 반응이 없어서 스피너를 작은 거 제가 그 보통 잘 쓰는 스피너 작은 걸 썼는데 역시 그냥 뒤에서 그냥 확 물어줬는데 아유 최고입니다. 기분. 벌레들이 먹이 활동을 하면서 그 무리들을 쫓는 송어들이 연안에서 입질을 하는 상황. 스푼으로 이제 바꿔보려고.
왜냐면 아마도 얘네들도 그 답성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섰던 거는 안 쓰는 게 좋아요. 학습 능력이 뛰어난 만큼 채비도 바로바로 교체해준다. 아마도 저 하류 쪽 여기보다는 조금 더 하류 쪽이 씨알이 좀 큰 거 나올 것 같아. 자, 이번엔 큰 씨알을 찾아 강의 흐름을 따라 이동한다. 포인트를 이동하는 길. 이색적인 풍광이 눈길을 끈다. 척박해 보일 정도로 건조한 클라파테의 기후. 새로운 포인트는 돌과 자갈이 잘 형성되고 여울이 많은 지역. 밑에 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 한 마리 방구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물의 산소량이 풍부한 만큼 송어들이 서식하기 딱 좋은 포인트다. 이런 곳에서는 물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캐스팅하여 릴링하는 것이 요령. 이제 아르헨티나에서의 낚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왔어요. 다시 입질. 아, 잘다 잘다. 너무 잘어. 요만한 게 잡힙니다. 아, 미치겠다. 또다시 채비 교체. 마음만 급해진다. 작은 것들은 많네, 여기. 이게 작은 것들이 딱 은신하기 딱 좋게 돼 있는 게 밑에 보면 그 조그만 돌들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송어들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은신하기 딱 좋은 곳 같아요. 포인트 특성상 계속해서 작은 송어들의 반응이 이어질 듯하다. 왔어요, 왔어요. 다시 입질. 예상은 빗나가지 않는다. 진짜 작다. 크지 않고 너무 작아. 이번엔 더 작은 녀석. 레인보우인데 너무 작아.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앞에 그냥 빙하가 서산이 싹 다가오는 그 기분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판파스 평원지대를 약 42km 가로질러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아르헨티노 호수 지역으로 가는 모레노 빙하 버스 투어. 눈길 닿는 곳곳 자연 그대로의 자연이 살아 숨쉰다. 어느덧 로스 글라시아레스 국립공원. 먼저 전망대로 향한다. 전망대에 들어서니 아름다운 빛깔의 페리토 모레노 빙하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폭 5km, 높이 5, 60m, 길이 14km. 안데스 산맥에 걸쳐있는 빙하는 태평양까지 이어진다. 야, 아르헨티나 과일 진짜 넓기는 진짜 넓어요. 와, 이제 뭐 따뜻한데, 와, 추운데. 저는 이 남쪽에, 이 남극의 이 빙하를 보는 이 순간 제 마음은 싹 들립니다. 태평양에서 만들어진 눈은 안데스를 거쳐
이곳 모레노에서 빙하가 되었다. 이때 무너져 내리는 빙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천천히 흘러내리는 빙하. 결국 그 생의 끝은 호수가 된다. 이번엔 좀 더 가까이서 빙하를 보기로 했다. 와, 좋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요쯤 안전해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답게 아르헨티노 호수가의 산책장에 관광객들이 넘쳐난다. 모두 긴장과 설레임 가득한 표정들이다. 빙하가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그 안데스 산맥에 이렇게 넘어오는 그 공기가 그 창기운을 해서 눈이 내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하가 쌓였다는데, 야, 저 안데스 산맥에 그 설산과 빙하가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그냥 진짜 대단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다가설수록 점차 드러나는 우유형. 마치 인간에게 성큼성큼 다가서듯 빙하의 존재감은 엄청나다. 바다와 같은 호수의 수면 위로는 얼음 조각들이 떠다닌다. 누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했는가. 드디어 배는 빙하의 연안에 도착했다. 지금은 빙하로 가는 게 아니고 산하 트레킹 하러 가는 것 같아. 줄을 쭉 서. 혼자만의 여정에 익숙한지라 이런 투어가 낯설면서도 새롭다. 세계 자연유산인 빙하 보호를 위해 몇 가지 교육도 받는다. 진지한 자세로 교육에 임하는 관광객들. 드디어 빙하에 다가선다. 드디어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보지 않고서 어찌 빙하를 논할까. 네, 빛깔이 흰색이 아니고 굉장히 푸른빛이 납니다. 햇빛이 뜨니까 더 푸른색이 이렇게 확 뛰는데, 빙하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막 그냥 굉장히 높아요. 아. 이제 본격적인 트레킹을 시작하는데 사람들의 발에 먼저 시선이 간다. 빙하가 얼음이니까 미끄럽기는 진짜 미끄러운가 보다. 여행에선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것이 우선. 가이드들도 꼼꼼히 안전을 챙긴다. 아이젠을 신고 걷는 데는 좀 요령이 필요해서 쉽지가 않다. 안녕하세요.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보폭은 어깨 넓이로 무릎의 탄력을 이용해 체중을 실어 발바닥 전체로 걸어야 미끄러지지 않는다. 오! 자, 드디어 한 사람씩 볼을 구경한다. 실제로 깊이가 17m 정도여서 사람이 빠지게 되면 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 위험하기 때문일까 더욱 매혹적으로 느껴진다. 크지도 않고 사람이 하나 빠지면 못 빠져나올 정도로 제 깊이는 이렇게 깊은데 보기는 별로 뭐 무섭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근데 일단은 뭐 살을 빠지면 되니까. 만년설이 녹아 생긴 물맛은 과연 어떨까? 아, 감칠맛 난다. 속이 다 시원하다. 와, 맛있다. 눈이 얼은 거라서 굉장히 그 가볍고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단단한 것 같아요. 드디어 빙하의 꼭대기. 놀라움의 연속이다. 정말 멋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최고입니다.
야, 조각을 어떻게 저렇게 해? 그러니까 인간은 저렇게 죽어도 할 수가 없어. 자연이니까. 야.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빙하 투어는 얼음 조각을 넣은 위스키로 마무리된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술을 잘 못하는 나도 마찬가지다. 이 빙하 얼음을 넣어서 위스키 먹는 맛이, 두 분 다시 이런 거 먹을 수 있을까요? 언제나 인간은 자연의 위로를 받고 산다. 뒤돌아 내려오는 길, 저 멀리 거대한 빙하가 우리들의 가는 길을 지켜봐주는 듯하다. 가는 곳마다 다른 모습, 다른 매력으로 이방인을 사로잡았던 아르헨티나. 그 마지막 포인트는 모레노 빙하가 흘러드는 아르헨티노 호수다. 이곳은 그 칼리파테 대표적인 그 아르헨티노 호수입니다. 이 아르헨티노 호수가 굉장히 커요. 칼리파테 그 빙하가 녹아서 여기 쌓이는 거기 때문에 밑에 크고 작은 바위와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호수 성우가 은신하기가 딱 좋은 곳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호수 성우가 무슨 소리야 잡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벌써 10km짜리를 벌써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면적과 크기를 자랑하는 곳으로 레이크 송어 포인트로도 좋아 보인다. 송어가 이런 데 은신을 안 하고 다른 데 은신하나? 호수 송어가 은신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야, 진짜 답답하다. 틀어 박혀 있으면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틀어 박혀 있을 것 같은데. 포인트가 마음에 드니 마음은 앞서가는데 시간이 지나도 통 입질이 없다. 또다시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다. 자리에 옮기기가 만만치 않다. 이제 자리에 서서 옮겨가면서 해야지. 뭐 만나고 앉아서 기다리는 낚시는 이거는 안 돼. 돌이 무너져 내리거나 수중 안반 등 장애물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도 무엇이 문제일까? 아르헨티나에서의 마지막 낚시라는 조급증 때문일까? 아니면 이제 좀 익숙하다는 자만심 때문일까? 이 좀처럼 입지를 보여주지 않는 아르헨티노 호수. 하지만은 또 한 번 뚝심을 발휘해본다. 이때 입질이다. 호수에서의 첫 입질. 과연 대형 호수 송어일까? 레인보우입니다. 아름다운 빛깔의 레인보우 송어다. 아우, 내 손가락을 문다. 또 도망갔다, 내 송어. 내 송어 또 도망간다. 포인트가 광활한 만큼 부지런히 발품을 파는데 야생 동물의 뼈가 눈에 밟힌다. 상상밖의 모습에 적잖이 놀랐지만 죽음은 언제나 우리 삶과 함께해왔다. 이번 포인트는 빙하로 흘러드는 물줄기가 있는 곳. 빙하에 내려왔던 고대였던 호수인 줄 알았는데, 야, 완전히 다르네. 저쪽하고 이쪽하고는 뭐 완전히 다른데 이쪽에는 생명체가 그냥 살아 숨쉰다. 여기는 지금 완전히 뭐 잔디 같은 뭐 스펀지 같은 잔디가 있고, 야,
여기는 커서 나올 것 같아. 이끼가 무성해 기대가 되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 차분하게 포인트를 탐색해 나간다. 여기 뒤쪽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오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끼가 굉장히 많이 껴있네. 아예 그냥 뭐 이끼를 꽉 좁힌 자리 같아서 베이트피시들이 아마 이쪽으로 많이 다니니까 이쪽이가 가장 포인트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아 오늘 상황은 정말 안 좋습니다. 아싸! 최고입니다! 아싸! 오, 예! 예! 레인보우 맞죠? 아유, 레인보우네. 아유, 레인보우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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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아, 힘듭니다. 아, 힘듭니다. 근데 영어 사이즈가 좀 되거든요? 아, 근데 오늘은 저, 지금 뭐 햇빛이 떴다가, 그다음 구름이 끼었다가 하는데, 구름이 낄 때는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이렇게 햇빛이 쫙 쬐을 때는 폭발적인 입질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고마워. 아우, 고마워. 가만 있어봐. 보내줄게, 보내줄게. 야, 사진 한번 찍고 보내줄게. 아, 아쉽다. 언제 또 여기로 올까? 아르헨티나 호수여, 안녕. 아, 아쉽다. 저는 당분간 이 짜릿한 순간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더 로드, 아르헨티나에서 첫 여정, 저에게는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대자연 속에서 낚시로 통해 소중한 만남과 인연들, 저에게는 한 번 정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다른 길을 찾아 또 다른 만남을 위해 떠납니다. 한마디로 아르헨티나의 보석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관광을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빙하 하나만으로도. 한명 이렇게 해요. 살아야겠다, 나도. 이거 태어나서 처음 잡은 물고기예요. 이거 저녁에 맛있게 드세요.